안녕하세요. 이곳은 지난 12월에 오픈한 이마트 의왕점인데요. 6월이 환경의 달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친환경은 이제까지 지키면 좋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환경 시대가 됐습니다. 올해가 필환경 시대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 그리고 사전에 재활용을 생각해서 줄이자는 프리사이클링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친환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곳을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이곳 데이즈 전문점 매장입니다. 데이즈가 필환경 시대에 아주 착한 예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류현정 파트너의 미묘한 리포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곳 데이즈 의왕점의 이 친환경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즈 자파 카테고리에서 이너웨어를 맡고 있는 박말금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즈 의류 카테고리에서 남성 의류를 맡고 있는 조우진 파트너입니다. 네, 이곳이 약간 화려한 의류 매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에코스러운 분위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점포인가요? 네, 데이즈 의왕점은 패션이 환경을 고민했을 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 매장인데요. 기존의 인테리어와 달리 이런 메탈과 우드와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하였고 플라스틱을 최소화해서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정 카트너님께서는 패션에서 친환경적 실천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이 옷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패션과 친환경 이렇게 매치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떠올려 봤을 때는 뭐 옷을 물려 입는다던가 뭐 기증을 한다던가 이런 절약의 형태만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데이즈 매장에서 저희 친환경적인 어떻게 데이즈가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는지 모든 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지금 기존에 플라스틱 있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 이 매장에요? 네, 혹시 보이는 것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 메탈이랑 우드 소재가 일단 제일 많이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매장 입구에서 들어올 때 봤던 요 장식품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만져보니까 재생용지 크래프트지를 활용한 장식품인 것 같은데 눈에 확 띄는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100% 재생 가능한 재생용지로 만들었고요. 하루하루 퀄리티 있게 데일리 데이즈라는 저희 브랜드 캐치프레이즈를 친환경적 요소인 아이템에 접목시켜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롤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시즌별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서 예, 사진도 바꾸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의류 매장이다 보니까 옷걸이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연간 데이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옷걸이의 수량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적어도 수십만 개가 버려지지 않을까요? 연간 데이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옷걸이의 수량은 천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이거는 새롭게 만든 종이 옷걸이고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입니다.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비교를 해보니까 플라스틱 옷걸이랑 종이 옷걸이의 두께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이런 내구성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10에서 20% 정도 실제로는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을 때 회사에서 국가에 지불을 해야 하는 폐기물 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간 데이즈는 4천만 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사용되는 추가적인 비용도 세이브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이 늘지 않지만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네, 옷걸이 외에도 기존에 플라스틱이 사용되었던 곳에 이런 재생용지라든지 알루미늄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집기로 저희가 네, 그럼 이게 알루미늄인가요? 예,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이게 100%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이고요. 혹시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끼워 맞추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레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레고 높이라든지 폭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집기를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혹시 연정 파트너님은 업사이클링이 뭔지 아세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은 한 단계 뛰어넘은 건가요? 기존 재활용 개념에서 나아가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전혀 다른 상품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신발 박스가 사고 나면 버려지는 신발 박스를 업사이클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 네. 박스가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 상품을 네. 이렇게 열어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박스의 하단 부분을 잘라서 네. 이렇게 쌓아서 놔두시면 신발 박스처럼 네, 수납함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상품을 구매하실 때도 실제로는 박스를 하나하나 다 열어서 네. 구매를 했던 거에 비해 네. 지금 상품은 중간에 있던 상품조차도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쇼핑 편의성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우진 파트너님 어디 가셨죠? 그러게요. 조우진 파트너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이 핸드폰을 들고 나오셨군요. 네. 옷도 제가... 아래 입으시고.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저희가 베이지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리사이클링 플로트입니다. 뭔가 옷이랑 페트병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옷은 폴리에스테르 40%, 면 60%로 혼용 이루어진 플로트인데요. 이 폴리에스테르 40%가 바로 이 페트병, 버려진 페트병으로 원사를 만들어서 만든 플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트병을 잘게 갈아가지고 폴리에스테르는 원단에 녹이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퍼져 있는 이 리메이크 폴로티 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여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15,000장을 기획했는데요. 이거를 페트병으로 환산을 하면 약 18만 개 정도가 지금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상상이 안 갔던 게 그냥 면티 같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얇고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됐는데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친환경을 입는 느낌인 것 같네요. 여자 건 없나요? 여자 건은 이제 2020년부터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많은 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년부터는 여자용 옷도 나오고 뭐 바지도 나오고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패션 베이지 많이 사랑해주세요.